영상을 만들 거예요. 네. 오랜만이죠? 저는 지금 제 라이로니아 후디를 입고 있는데요. 아, 쑥스럽네요. 이게 뭔가 또 이 생각으로는 오늘 찍기 전에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마침 이렇게 입었으니까 소개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또 제 브랜드니까 뒷광고 뭐 앞광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제가 만든 옷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한 브랜드예요.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유통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커머스는 뭘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그 뭐 원 디자인 하고 공장 가고 원단 하고 뭐 동대문 가서 부자재 떼고 이렇게 재봉틀 돌리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는 것까지 다 제가 관여를 해서 원맨쇼처럼 진행을 했던 브랜드인데, 작년부터 제가 또 뭔가 다른 일을 벌린 게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놓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 처음 만들었던 후디예요. 그때 이제 맨투맨이랑 후디를 만들고 그 다음 돌아오는 봄, 여름, SS 시즌에 반팔티를 만들었는데, 뭐 백화점 팝업도 하고 신분이 있는 연예인들한테도 이제 막 협찬도 하고 되게 재밌게 작게 내 브랜드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일시정지를 눌러놓은 상태인데요. 스페인어로 아이러니라는 뜻이고요, 브랜드 이름은.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레터링 디자인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황색인데 블루라고 써있는 거죠. 막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직관적인 그런 아이러니한 레터링 디자인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후디입니다. 이거 말고 빨간색 후디도 있어요. 이 후드의 포인트는 요 끈이에요. 이렇게 버버 처리를 한 요 포인트가 있는 후디 끈인데, 빨리 본론은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는 체중관리입니다. 네, 코로나로 살찐 거 저만은 아니죠? 제일 심했을 때 작년 막 봄에 한 4kg 쪘었어요. 알 수 없이. 우선은 운동이 많이 제한이 되고, 저는 그런 포장음식, 배달음식 이런 걸 정말 거의 안 먹고, 라면도 뭐 1년에 한 3번 먹을까 말까? 그런데 포장과 배달음식 비중이 진짜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쪘었고, 최고도를 찍었을 때 1밀리언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몸무게를 막 자주 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계속 안 재고 있다가 그 영상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왜 이렇게 평소보다 좀 있어 보이지? 그래서 재봤더니 4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배를 까고 찍었다고? 막. 그래서 막 부랴부랴 다시 한 2kg 정도 뺐다가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약간 그 코로나 웨이트는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어쨌든 네, 연습생과 가수들의 체중관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다들 말랐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냥 그래요. 그냥 이 세상이 다 말랐어요. 다 말랐고,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15%는 타고난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그런 복받은 체질들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피토하는 그런 노력으로 만들고 유지를 하는 몸이라고 보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그래요. 근데 확실히 여자 연예인들한테 더 기준이 엄격하고 마른 사람들의 비중도 훨씬 많고 그렇죠. 근데 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최소한 데뷔할 때는 다 아주 마른 상태로 데뷔를 합니다. 우선 수요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현대 미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모델도 요즘에는 플러스 사이즈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데 가요계는 특히 뭐 가요계에서 연기자도 그렇지만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획일화된 그 몸의 기준이 있고, 슬프게도 K-POP 마름이 또 팝 마름과는 달라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뭐 K-POP은 귀여운 게 주 어필인 것 같고, 뭔가 섹시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여자
여자가 그 커브가 있으면서 섹시한 몸을 선호하는 그 디맨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획일화된 마름이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체적인 섹시라고 하더라도 그 마른 몸을 내 손으로 벗는 거가 주체적인 섹시라고 지금 여겨지는 상황이잖아요. 아쉽고 슬프지만 뭔가 볼륨이 있고 건강한 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랐는데 벗는 거를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아까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말라야 되는 컨셉의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 있었는데 제가 또 친한 다른 아이돌 그룹은 굳이 그렇게까지 막 뺏싹 마를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대기실에서 밥을 먹는데 그 말라야 되는 아이돌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네가 먹는 걸 구경을 하다 갔대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방 보는 그런 느낌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뭐 먹어 이렇게 너네도 한 입 먹어 이랬는데 이제 매니저들이 와서 이렇게 막 계속 보고 하니까 우리는 먹을 순 없고 보고만 가겠다. 그래서 먹는 거를 그렇게 구경하다 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이렇게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쪽에서도,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 뭐 연습생들도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다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다 말랐으니까 나도 저렇게 말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우선 의상이 다 44 제로 사이즈인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은 데뷔를 했고 했다가 이제 약간 뭐 공백기나 이럴 때 조금 찐 거예요. 한 4-5kg 쪘어. 그래서 한 사이즈가 늘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넣어줄 옷은 없어. 너는 네가 집에서 입고 와. 협찬이 어떻게 5호가 나오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뺐다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그 수요와 공급이 다 그런 아주 마름을 선호하는 마름만 선호하는 그런 업계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되게 건강하고 싶고 나는 내 몸이 지금 내 5호 사이즈 뭐 66 사이즈 몸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까지는 알겠다고 쳐도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저랑 되게 친했던 걸그룹이 되게 유명한 걸그룹인데 데뷔 전에 뭐 멤버가 뭐 10명이다 이러면 한 명이 너무 마른 거예요. 33 사이즈로 마른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처음에 이 나머지 친구들이 뭔가 살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9kg인 친구를 찌우려고 한 거죠. 왜냐면 딱 세워놓으면 얘가 너무 말라서 다른 애들이 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를 무슨 짓을 시켜도 안 찌는 거야. 그 타고난 체질인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미 너무 말랐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왜냐면 같이 서 있으면은 막 얘 두 배처럼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 시장의 현실까지는 알겠는데 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건강하지 않은 게 이제 정말 큰 문제인데 우선 보통의 경우 연습생들 다 어리잖아요. 그럼 회사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또 다음 달까지 3kg 빼와 이렇게 목표만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극도로 안 먹고 뺀다든지 근데 그 나이는 그게 돼요. 저도 그 나이 때 해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굶으면 빠져요. 그리고 굶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지금은 저는 하루 단식도 못 하겠거든요. 근데 18, 19에는 그냥 굶으면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이제 뭘 먹으면 막 저장을 하니까 점점 더 굶어서 빼는 게 어려워지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먹고 토하거나 먹고 토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데뷔한 가수인데 먹고 토하다가 어느 날 토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막힌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 가고 나서 현타가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지 말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섭식장애를 좀 극복을 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아는 아주 건강한 이미지의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먹고 다 토를 하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아주 아주 건강한 이미지인 거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토해요. 다 토하고 있고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은 칼로리를 다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서 그거만큼 운동을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증상들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저도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랑 춤 연습하는 것보다 다이어트가 100배는 더 힘들었어요. 단순하게 굶는 것부터 뭐 덴마크, 뭐 레몬 디톡스, 원푸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어쨌건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정석으로 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극단적으로 빨리빨리 빼라 이렇게 좀 압박이 있어서 닭가슴살 300g, 방울토마토 이제 한 주먹, 그리고 물 3리터를 하루에 이제 3번 나눠서 먹었고, 운동을 6시간씩 했어요. 새벽 운동 2시간 하고, 회사 가서 보컬 트레이닝 받고, 안무 트레이닝 받고, 점심 먹고, 오후 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뭐 연기 레슨 받고, 뭐 하고, 저녁 먹고, 다시 가서 또 2시간 하고, 돌아와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한두 달, 세달 하고 나서 이제 뭐 체지방이 한 자리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몸무게는 50kg가 넘어졌어요. 왜냐면 근육량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헬스장 관장님이 이제 저희 회사에 얘기를 한 거죠. 숫자를 이거보다 내리려면 얘가 안 건강해져야 된다. 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금 만들어놨다. 얘 식스팩 있고 뭘더 바라냐. 근데 회사가 앞에를 4자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굶고 수분 빼고 근육을 없애면 된다. 근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가 보일 거다. 왜냐면 사실 카메라로 찍으면 근육형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 이후로 한두 달 있다가 다른 일로 제가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살이 그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힘들면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힘들어도 난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덜 힘든 거였어. 진짜 힘들면 못 먹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힘들었을 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한 3, 4kg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정말 그냥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고 저는 그때가 제일 말랐었는데 그때 제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도 안 남겨놨어요. 너무 흉해서 회사들이 좋아했죠. 딱 데뷔하면 되는 몸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 운동을 해서 만들었던 51kg가 제일 좋았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무튼 그 목표 체중, 목표 몸에 가는 길이 결코 건강하지가 않아요. 타고나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뭐 나름대로의 건강한 방법을 뭐 찾았다 하더라도 강박은 생겨요. 심각한 섭식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몸무게에 대한 강박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그 건강하지 않은 바디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각인이 되는 거죠.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연습생 생활을 그만둔 지꽤 됐지만 여전히 살찌는 게 되게 싫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지금은 뭐 나한테 뭐라고 살쪘다고 할 사람이 없는데도 그게 되게 커요. 한국에 사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리에 1년 살았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거기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이건 뭐 흉이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너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예쁘다, 뭐 말랐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어. 그냥 그 외모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아. 새로 산 구두 예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얼굴 너무 작아요 뭐 이런 그런 외모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아예 잊고 산 거예요. 그래서 7kg가 쪘어요, 1년 동안. 왜 맨날 빵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운동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러니까 찌는 거죠. 그리고 버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7kg 행복하게 쪘는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바지를 사야겠다. 나 살쪘네? 막 이런 생각이 단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국에 돌아와서 출판사들 미팅이 줄줄이 있었어요. 처음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뭐 미팅을 이제 막 열댓 개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모든 미팅의 첫인사가 작가님 살찌셨네요? 였어요. 모든 미팅의 첫인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네. 아, 그래요? 이러고 말았다가 한 세네 번째부터는 아, 쪘구나. 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뭐 누가 굳이 그러지 않고 환경이 어떻다 한들, 어쨌든 저도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연습 생활을 하고, 또 계속 이제 뭐 관련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강박이 100%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치만 많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 중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딱히 막큰 문제가 있고 막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 살찌면 불 꺼놓고 샤워하고 옷도 막저제 몸을 안 보고 갈아입고 이랬거든요. 너무 막 보기가 끔찍하고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이상적인 몸무게는 연습생 때 몸무게보다 한 3kg는 이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네. 스스로한테 막 스트레스 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그 몸무게가 연습생 때의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그내 맥시멈 몸무게보다 꽤 많이 올라왔죠. 단순한 그 숫자보다도 근육량을 많이 중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몸무게, 이 정도 근육량이라는 그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정도면 내가 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루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만큼이면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몸의 기준이고, 연습생 때보다는 많이 많이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업계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회사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대중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라 뭔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건 있어요. 가수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안쓰러울 정도로 말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제 핸드폰이 플립이거든요? 이렇게 핸드폰 액정이 접히는 기술이 나오는데, 왜 카메라는 실제보다 뚱뚱하게 나오는가? 카메라가 정말 그냥 실물보다 훨씬 더 있게 나오거든요? 더 날씬하게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실물 그대로만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대체 언제쯤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자기 몸 그대로만 나오는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고, 다이어트를 좀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적인 카메라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루빨리 다들 건강한 체중 관리 유지를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나 언제쯤 이 영상 마무리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